네, 여기는 신림 팔동으로 신대방역에서 한 8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상층이고요. 지상층인데 500에 35만 원입니다. 지상층 가격치고 아주 괜찮아요. 사실 반지하도 요 정도 사이즈면 500에 35거든요. 근데 지상층이 500에 35면 요 정도면 아주 괜찮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관리비가 9만 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입니다. 도시가스까지 포함이고, 제가 오늘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, 줄자로, 그러니까 전체 가로, 세로 정도 길이만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. 아, 이거 삼각대까지 갖고 왔어야 됐나? 삼각대까지 갖고 왔어야 됐나? 그래서, 시간 좀 달려나가고, 여기서 이 길이가 2m80 나옵니다. 3m 조금 아니네요. 2m80 나오고, 여기를 어떻게 재느냐. 2m80이고, 여기 싱크대에서 저기 거울 있는 데까지가 3m20 정도 나옵니다. 3m20 정도, 그 정도 나옵니다. 그 정도 나오고, 이 길이까지 재보면 60. 이 싱크대의 길이는 60 나오니까 60에서 아까 3m20을 더하면 3m80이 되겠죠? 이렇게 가로 3m80, 세로는 아까 2m 몇 나왔지? 자막으로 까먹었네 하고, 그리고 화장실 공간까지 하면 평수가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. 길이까지 재니까 시간 겁나 걸리네요. 아무튼, 근데 영어는 500에 35치고 지상층이니까 많이 괜찮습니다, 여러분. 요 집은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한 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